언젠간 슈퍼개미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죠. 지금 며칠 쉬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방송 머릿속에 방송해야 되는데 하는데, 제가 이제 모임 두 개 하는 거 있고, 투자 모임 또 동호회 활동하는 거, 동호회 제가 회장하는 거 있고, 또 한 세 개는 모임 참여하는 거 있고, 취미랑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에다가 애들 키워야지, 또 투자 유치하는 거 그거 일해야지. 뭐가 이렇게 바쁘지? 유튜버 찍어야지. 유튜브는 이거 금방 찍는데 그 시간이 이게 모자른다니까. 진짜 요즘 같을 때는 몸이 한 두 개였으면 좋겠어. 몸이 두 개면, 몸이 들어가면 와이프도 두 명이고, 한 번에 이 이거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, 이거. 방송이 근데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목요일 날은 세무연구원, 요새는 금융그룹에서 세무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연구하고 또 고객들 면담해주고.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에 얼굴 나오신 분은 그분이 세무연구원이 아니고 그분은 지점의 차장님이시고, 세무연구원 분은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, 얼굴을. 미리 좀 뭐 이런 걸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해서. 근데 이제 저녁에 처음으로 외부 촬영을 해봤더니, 이게 좀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더라. 아직은 이제 새싹 유튜버니까 조금씩 보완하는 걸로. 광고도 이제 넣었어요. 사실 광고 승인이 되게 빨리 나서 광고 승인 난 지가 오래됐는데,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얼마나 벌릴지도 또 궁금도 하고,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 갖다가 자막 같은 것도 좀 넣고 하고, 뭐 장비 같은 것도 보강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, 나는 이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 예상과 달라. 쏠쏠해. 이게 하루에 4달러 들어옵니다. 4달러고, 이게 한 분이 봐주시면, 이번에 보니까 한 형이 이렇게 받을 때 2.2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. 그럼 우리가 이거 받으면 또 줘야 되잖아. 근데 2원 받고 2원 드리면은 그 양아치 아니야. 2원 받았으면 그 10배, 20원에 가보지. 10배! 20원의 값어치를 제가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괜히 광고 넣는다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지네. 20원치 어떻게 하면 20원 이 거금을 제가 페이백 해드리지? 제가 그 목요일 날은 그거 올려놓고 어디 갔냐면 스포엑스 갔어요. 코엑스에서 스포츠 레저 박람회. 그거 제가 매년 가거든요. 열리기만 하면 가. 왜냐면 거기 뭐 캠핑이나 제 관심이 많으니까, 스포츠 용품에. 갔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야.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는 거야. 전화 와가지고, 이거 뭐 어떡하냐. 뭘 어떻게 해. 나는 몰랐지. 근데 봤더니 주식이 막 폭락했다는 거야. 어떻게 하냐. 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면 전문 투자자인데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. 해가지고, 형님,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?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은,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방송을 이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운해할 텐데. 아니면 이제 사실 전화가 오면 제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는, 방송에서는 동네 바보지만 일상생활에 바보는 아니고 그래, 정상인이거든.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좀 태어난 척을 해. 그런 거 있잖아. 그걸 믿고 전화해. 그 사람이 위험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, 거기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럴 순 없잖아. 그래서 태어난 척을 하지. 괜찮아, 이거 금방 뭐 다 해결돼. 그때 임기응변으로 이게 슬쩍 넘겨. 실망했겠지. 나도 잘 모르죠. 근데 전화가 와. 여기저기 전화가 와. 장이 폭락한 거야. 회담 불발됐다고. 막판에 그냥 다 집어던졌대. 그 와서 봤더니 집에 와보니까 계좌가 그냥 다 떡실신해 있더라고. 계좌가 다 떡실신해 있어. 나는 또 경협주들 좀 있잖아. 근데 내 경협주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. 이게 완전 테마주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면 되냐면, 그날 10% 이상 빠진 거는 이거는 대북 기대로 많이 간 것들이야, 이것들은. 그래서 대북 기대한 사람들이 다 집어던졌어. 근데 10%가 안 넘었던 것들, 뭐 몇 프로 빠진, 한 5% 뭐 7% 막 이런 거 빠진 것들은 그 대북 그게 좀 기대치가 없이 이제 오른 거지. 싸니까. 근데 제가 들고 있는 대북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렴하고 이거는 대북이 안 돼도 괜찮다 하는 것들만 들고 있었는데, 뭐 그래서 한 10% 넘게 빠진 건 없어요. 근데 많이 빠졌더라고. 그 놀고 있는데 나 상상도 못했지. 도복은 제가 형들 뭐 똑똑하니까 다 눈치채셨겠지만 도복이 5벌이에요. 옛날에 도복이 7벌 됐는데 뭐 누구 주고 누구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도복이 5벌이야. 그래서 월요일날 입는 옷, 화요일날 입는 옷, 그래서 장이 5일은 열리니까, 그래서
너 왜 너 어디서 빵 터? 훔쳐간 데서 빵 터진 거야? 저 누구 준 데서 빵 터진 거야? 훔쳐가. 야 어떻게 체육관 코치끈 훔쳐가냐? 5벌이에요 5벌.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애들 재우고 주말에는 그냥 편하게 우리 회사 다닐 때도 그거 안 입잖아. 주말에는 작업복 벗고 그 주식 입장 안 열리니까 편한 옷 이런 거 좋아요. 이런 건데 아재 스타일이야. 아재 스타일이야. 근데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. 솔직하게 뭐 전혀 그렇게 노딜 될지는 몰랐는데 오늘 그 얘기 좀 드리려고. 그래서 아 주말에는 그 얘기 하면은 또 하나 또 날로 먹는구나 이거. 트럼프 형 이야기 하면은 날로 먹는구나. 몰랐지. 잘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뜬금없이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고. 뭐 뭘 어떻게 해요. 뭘 어떻게 해. 뭐 나는 우선은 결론은 그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나는 살 때라고 본다. 이걸로 빠지면. 그리고 월요일 날은 나는 남은 현금이 없어. 없는데 현금 있으면 월요일 날 다 사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생각. 나 아마 장중에 있었으면은 뭐 안 떨어지는 것들 막 까가지고 좀 샀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바깥 샀을 것 같은데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잘 될 줄 알아. 나는 스몰 딜을 사실은 예측해서 스몰 딜. 그러니까 뭐 적정하게 해서 또 다음에는 하되 뭐 중간에 막 박차고 일어나고 이런 건 생각은 못했는데 이게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형은 고수 중에 고수, 초고수야. 그리고 김정은은 나는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난 처음부터 그 친구가 몸무게만큼 지능이 안 나. 몸무게보다 지능이 빠질 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것 자체가 지도자를 바꿔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. 내가 생각할 때는. 트럼프가 북한의 지도자고 김정은이 미국의 지도자면은 그래도 김정은이 이기는 거야.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는 거야. 벌써 베이스가 다르잖아. 베이스가 완전히 다른 거야. 이건 한 사람 총 들고 싸우고 한 사람은 칼 들고 싸우는 거야. 이게 누가 이기느냐는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. 누가 원하는 대로 갔는지는.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잔인무도해. 트럼프 형은 그렇게 상대방한테 뭐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아. 모든 걸 얻는 거야. 나는 이게 왜 노딜일까 생각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트럼프였으면은 나는 적정선에서 봐주면서 타협하면서 하지. 나는 이제 좀 안 되니까 머리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착하잖아. 나 좋은 게 좀 그래 그러자 이거 만나 가면서도 그러자 이런 스타일인데 아 이 양반은 노딜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. 내가 볼 때는 우선은 여기서 노딜을 하면 뭐 이미 다 가져온 거니까는 이 그러니까 노딜이 왜 났는지를 보게 되면 나는 미리 그 회사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밑에서 조율이 안 되고 그 회사에서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? 아,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밑에서 다 조율이 된 거야. 도장 찍으러 간 거야. 스몰 딜에 대한 도장을 찍으러 간 거야. 그게 영변을 주고 북한은 영변을 주고 미국은 소규모 제재, 북한이 원하는 뭐 석탄 수출이라든지 뭐 그 정도 또 돈이 조금 돌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나는 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열다 보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조금씩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트럼프 형은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.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. 사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. 그 노딜이 났어. 노딜이 났는데 봐봐 판 안 깨졌잖아. 그냥 2월만 된 거야. 2월만 됐는데 판의 헤게모니 다 가지고 있지. 그러니까 일부러 노딜을 나는 시켰다고 봐요. 거기서 갑자기 사전에 이제 조율된 데서 더 큰 거를 딱 욕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른 영변 외에 다른 시설을 알았다는 거에서 놀란 게 아니라 전혀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거, 밑사람들이 합의되지 않은 거를 딱 끌고 와서 너 이것까지 내놔 딱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거래할 때 중고나라 딱 와가지고 어? 우리가 이제 10만 원에 내 거 아이폰을 팔기로 했어. 그래 딱 만났어. 딱 만나 미리 전화해서 했단 말이야. 근데 딱 만나자마자 4달러 그러는 거야. 황당하잖아. 황당하. 근데 내가 팔긴 팔아야 돼. 무조건 4달러 아니라 3달러, 2달러도 팔아야 돼. 어떻게든 근데 거기서 또 화도 나 거기서 4달러 줄 수는 없잖아. 그럼 아 그건 안 돼요 하면서 간 거지. 그건 안 되지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지금은 안돼 하면서 간 거야.
4달러 너무하잖아. 아이폰이 어떻게 4달러에. 이거 말도 안 되지. 그렇게 된 거라니까? 그럼 뭘 얻겠어. 트럼프 형은. 결국은 이거는 이연된 거지. 파워만 더 가져온 거야. 이 사람은. 더, 그니까 더 큰 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. 응하려면. 아니, 원천적으로 얘기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? 그리고 이벤트가 뭐 있어. 중국하고의 딜이 있잖아. 중국도 아마 빅밥에서 자기네들이 그 시한 내에서 이거 주고 해서 했을 거야. 근데 더 강한 거를 요구할 때 안 해주면 나 판 깨버려.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, 중국하고의 딜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미국 내 또 상황도 있는 거고, 스몰 딜로 갔을 때 여론의 집중이라든지,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 거냐에 대한 거. 그리고 핵팩이 영변만 까서 쏘와. 뭐라 그래서. 야, 미사일도 그대로 있을 거고, 그 외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. 이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. 그래서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다 2월에서 내가 완전히 휘두르겠다. 이제는, 봐, 그전에는, 아, 김정은이 만만치 않다, 어쩌다 했는데, 당황했잖아, 거기까지.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, 개고생하고 가가지고, 아이폰 8로 막 가가지고, 4달러 한 방에, 하면서, 다시 40시간 타고 다시 서울 올라와야 되는 거야. 다시 팔아야 되는데, 다음번에 팔 때는 4달러가 아니라 3달러에 팔아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거기서, 예스, 할 수도 또 없는 상황이야. 근데 내가 또 김정은님 나는 4달러 부르면, 에이씨. 욕하면서 4달러에 팔고 말지. 아, 알았어. 아, 다 가져가 하고 빨리 치워버리지. 근데 얘가, 걔도 이제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런 거지. 근데 뭐 다 판을 안 깬다는 거 자체가 뭐 되는 거야, 되는 거. 그리고 언젠가는 되는 거지. 언젠가는 되겠지. 10년 될지 20년 될지. 또 지금 시간이,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. 미국은 시간이 없다. 그리고 북한은 시간이 많다. 그건 뭐냐면 북한은 계속 김정은이 가는 거 아니야. 근데 미국은 자기 내가 그 임기가 있는 거야. 임기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뭐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키가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다르고 나 말고도 이제 그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. 북한 내부 사정이 그렇게 긴 시간을 끌고 갈 만큼 녹록지가 않아요. 왜냐면 지금 경제제재 하잖아. 경제제재 하는 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뭐 경제제재하고 뭐 별 소식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지 알죠?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. 예를 강남 아파트가 지금 반토막씩 떨어진다고 봐. 그 있잖아, 평양에서 보낸 편지. 그 얘기가 사실이에요.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.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서 내가 1,000만 원을 북한으로 보내잖아? 그럼 30% 떼고 70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? 북한 사람들끼리 직거래도 해. 완벽하게 그냥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. 장마당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. 근데 거기서 지금 올스탑이야. 올스탑. 그리고 사람들은 또 모르지만은 이번에 북핵 하기 전에 나진에 정제소가 있어요. 유류, 아, 이거. 이거 좀 위험한가? 아니,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큰 사건이 있어요. 북한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, 에너지 사정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. 이거 길어져봐. 불만이 일어난다고. 정권 유지되겠어? 저 좋아져야 되는데? 부자들?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.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도. 그게 나는 그 주요 원인이라고 봐. 성장이 멈추고 불만이 일어났지. 그래서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금 새로운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. 해줄 거라고. 사실 안 되는, 그게 안 돼. 그 근본적인 어떤가 문제인지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으니까. 이거 너무 교육방송이 됐다, 이거. 아, 방송을 동네 바보, 형, 아, 동네 바보인데, 이거. 동네 바보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얘기하면 이거 구독자 다 떨어지는데, 이거. 아, 나 바보다. 나 바보다. 그런 거지. 그냥 나는 월요일 날 길어야 다음 주 상반기면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투입했는데 나는 사실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실 여력이 없어. 그럼 로또 어떻게 해야 돼? 그 전문용어로 잔버. 잔버 뭐야? 존버. 존버지 뭐 존버. 뭐라도 집이라도 좀 팔리고 했으면은. 저 근데 존버지 뭐 존버지. 아니 다 떨어진 거 아니니까. 근데 그날은 뭐 그냥 다 패대기 쳤대. 다. 근데 또 많이 올라서 이런 이벤트 있을 때 또 차익 실현 또 물량도 좀 나오는 거고 또 손바뀜도 되는 거고 그런 거야. 근데 너무 급하게 순간적으로 후루룩 왔지. 나도 장 보고 있으면 뭐 조금만 팔았는데. 근데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뭐 그게 또 경제 근본적인 뭐 우리나라 뭐 경제 당연히 안 좋잖아. 뭐 안 좋잖아.
수출은 그나마 버티는데 반도체 가격 빠질 거고. 오늘 회의에서 그 얘기인데 내가 반도체 가격 싱글 하이까지 빠질 거라고 했더니 그 자문사에 있는 저기 친구는 동의 안 하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 해야 된다고. 아니 그 친구가 맞을 수 있어. 우리는 이게 건전한 토론이니까 사야 된다. 그리고 뭐 크게 바뀐 건 없다. 기대했던 건가 꺾였는데,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작년에 5월까지는 김정은이 그거 탁 틀기 전까지는 쫙쫙쫙 날라갔지. 대북 뭐 비슷한 것만 붙어도 뭐 팍팍 날라갔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세게 붙지는 않았어. 근데 이제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뭐 유신 같은 데는 엄청 빠지겠지. 그거는 완전 그 테미어로 왕창 갔으니까 거의 한가 가지 않았나? 뭐 내가 보진 않아. 사실 미리 안 봤어. 지금 내가 주말 내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장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면은 그 뭐해. 주말 내내 찜찜하긴 하지. 공부는 뭐다? 공부 최고의 효율. 공부 어떻게 해야 돼? 공부 잘하는 공부 어떻게 해? 그냥 했어. 어? 그냥 하면 안 돼. 최고의 효율은 벼락치기야. 벼락치기로 해야 돼. 이거는 월요일 아침에는 한 9시니까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보면은 1시간이면은 충분해. 1시간이면은 그거 하고 한 30분 낮잠 잤다 일어나면 돼. 아침잠 자고 일어나면 돼. 월요일 아침에 보면 되니까 뭐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어떻게 움직였지 그 보면 알지. 뭐 그 뭐 미리 하면 되나. 뭐 미리 뭐 주말 내내 머리 싸지머지고 뭐 그거 전략 세우고 한다고 되겠어? 애널들은 그렇게 해야지. 일이니까. 우리는 뭐 해봤자 뭐 별로 그 아웃풋이 잘 안 나오잖아. 그게 없잖아. 사실 뭐 20원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20원 안 나오고 있네. 지금 한 20원 안 나오고 20분 했네. 20분 나왔네. 월요일날 그거 그 뭐냐 그냥 뭐 매수로 대응하고 어? 그러고 보니까는 그때 작년에는 김정은이 판을 확 흔들어가지고 패를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신용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확 판을 좀 흔들었네. 근데 난 저번 판은 그거 패를 흔든 것도 아니라고 봐. 결국은 점점 쫄려. 점점 지금 그 목줄 쪼여. 목줄 좀 길어야겠더라 걔. 목이 이게 목이 없대 걔. 걔 요즘 왜 그래 걔. 아, 자전거 좀 내 거 좀 자전거 빌려줄 거야. 같이 좀. 나이도 어린애가 그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자기관리가 중요해요. 저는 매일 하루에 운동을 한 30분 이상은 하려고 해. 그게 우리 주식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.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. 이거 뭐 주식에 이건 또 다음 편에서. 오늘은 이제 당황한 이야기. 우리가 스포엑스 갔다가 오! 한 이야기. 근데 제가 이런 일이 벌어져.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매니저님하고 같이 점심에 증권사에서 조식 마련해 줘가지고 그거 먹고 딱 나오는데 연평대 포터를 그 떨어진 거야. 낮이었어. 뭐 비행기 출격했다고 했더니 그 형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. 나는 이렇게 그때 이제 다른 형님도 이제 좀 유명한 분이었지. 이렇게 오면서 이거 낫네. 나는 터벅도 한데 그 막 뛰어가.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. 아, 그거 진짜 보면 사람들 대중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거하고 실제 막 뛰어가. 막 뛰어가면서 그 또 막 그거 저거 했을 거야. 근데 나는 뭐 그때도 그랬어. 아, 뭐 내가 가가지고 뭐 대처한다고 뭐 되겠어. 그 존버, 그때도 존버. 좀 이따 뭐 올라오더라고. 한 며칠 지나면 이것도 뭐 며칠 지나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. 그리고 오히려 사고 싶었는데 돈 있던 사람들은 기회지. 아 겁나 부른. 아 그날 우리 저 세무 상담 받고 자문사 또 대표님 만났어요. 되게 진짜 잘하시는 대표님인데 사명 얘기하면 안 되겠지? 아 이분도 현금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. 거의 뭐 없다고 얘기했어요. 자기 지금 되게 잘하시는 이분이 다 투입했다는 거는 주의식이 좀 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섹터가 나랑 딱 겹쳤잖아. 난 근데 대표님하고 잘 겹쳐. 항상 만날 때마다 딱 얘기하면 딱 만난다니까. 그분하고 또 있어. 또 우리 그 의사하다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좀 잘 딱 겹쳐. 막 자기가 겹치는 분이 있어. 아 묻어가야지. 이게 잘하시는 분이랑 얘기하고 겹친다고 얘기하면 여기 형이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. 석섹스. 아 음식료주로 깨보신대. 음식료주 얘기해줘야지.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30원의 값어치 있다. 이거
30만에 음식, 봐, 아무도 안 보잖아. 음식료주 누가 보고 있어, 지금. 반도체 지금 뭐 해야지. 반도체 뭐 지금 반등해서 세게나 반등하게 나오잖아. 더 질러야지. 근데 반도체는 또 없으시고, 나랑 똑같이 음식료에서 딱 만났다니까. 근데 음식료주 종류가 원체 많으니까. 근데 뭐 음식료주 섹터도 괜찮게 보시고, 뭐, 종목 얘기하고, 그러고 오고, 금요일날은, 아, 금요일날은 라이딩 했구나. 금요일날은,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MTB 선수 있어요. 이창용 프로와 같이 뭐. 그분도 유튜브 하셔요. 이창용이라고 치면은 유튜브 하시거든요. 자전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채널 가서 좀 보시고. 그분이 뭐 나보다 뭐 저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뭐 오히려 싫어할래나? 근데 그 자전거 타고 오늘 회의 가고 내일도 방송이 할 거만. 아 지금 막 방송 매일 찍었으면 좋겠어. 에이 끊고 또 2부 또 찍어. 옷만 가리고 2부 또 찍어야겠다. 아 그럼 저 2부 찍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.